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양도 37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한자는 베풀다 라는 의미의 장자가 되겠습니다. 베풀다 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호의를 주다 또는 장점이 되는 특혜가 되는 것들을 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서 총 11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베풀다 라고 하는 것은 혜택이 되는 일을 상대방에게 주다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국민에게 어떤 정책을 시행하다 혜택이 되는 정책을 시행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 하면 특히 이제 종이 물론 옛날에는 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는 단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사실상 종이를 세는 정도 단위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이 20장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유니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장하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의견을 상대방한테 강하게 요청하다 또는 말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긴장하다 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근무지에서 이탈해서 업무를 보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출장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차 여행하는 것을 지시하는 것을 얘기하고 출장 동명이라고 하는 것은 출장을 다녀온 후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를 늘리는 것을 얘기하고요.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늘어나는 것, 무엇인가가 늘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신장의 대상은 물리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추상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해서 국민의 권리가 신장되다. 이런 식으로 추상적인 개념에서도 확대 또는 강화되는 것을 신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과장하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있는 것보다 부풀려서 얘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로 늘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장강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끊어지지 않고 늘어나느냐라고 하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무줄 같은 것은 탄성이 좋을수록 멀리까지 늘어날 수 있죠. 이제 그것을 쇠라든지 또는 교량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그 가설을 했을 때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약간 늘어나고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줄어들게 되겠죠. 이제 이런 데에서 얼마나 잘 유연하게 버티냐 이런 것들도 역시 인장 강도의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늘어나다 또는 시행하다라는 의미의 장자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는 움츠리다라는 또는 줄어들다 라는 의미의 축자를 들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척자가 되겠는데요. 반대하다 또는 물리치다 라는 의미의 척자가 되겠습니다. 척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총 5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반대하다, 물리치다 라는 의미의 척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배척하다 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을 거절하다 라는 것을 뜻하고요. 척합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 문모를 수용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국가 시책으로 세워서 전국에 일종의 이제 비석으로 세워 놓은 것을 얘기하는데요. 대원군이 그 앞장서서 고종 조선 말이죠. 고종 때 바로 이제 서양 세력에 대한 반대 이념을 확고하게 한 그런 의사표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위정척사라고 하는 것은 조선말 성리학에서 정, 즉 올바른 성리학을 위해서 사, 즉 사이비 이론을 배척한다 라는 의미의 이 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위정척사나 이런 것들도 이 척합이와 같은 그런 이 본질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죠. 새로운 것을 수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척이라고 하는 것은 제위하는 것, 어떤 사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특히 공공적인 어떤 일을 참여하는 것에 제외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특히 이제 법원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척사유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판사가 자기 가족과 관련된 재판을 맡을 수 없죠. 그런 것들을 제척사유라고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척후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투에 앞서 적의 동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미리 파견하는 일종의 스파이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무찌르다 또는 반대하다라는 의미의 척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받아들이다, 용납하다라는 의미의 용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위험하다라는 의미의 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자는 위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총 9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태 자 하면 위험하다 또는 위태롭다 라는 의미의 한자가 되겠습니다. 위태롭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특히 이제 이 위태롭다 라고 하는 말에는 생명이 문제가 될 정도의 위험이 있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태반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반수, 즉 거의 절반에 이른다 라는 뜻이고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우리나라에서는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현실적으로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전백승이라는 말은 사실상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본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이게 이제 원본이죠. 지는 안다는 뜻이에요. 피는 상대방이라는 뜻이고 적이죠. 그러니까 전투에서의 적. 지는 안다. 기는 나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과 나의 상태를 정확히 알면
그러니까 정보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 백전, 100번 싸웠을 때 불태, 위태롭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위태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승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승리를 하는 게 아니고 설사 진다 할지라도 치명적이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아홉 개씩의 각 한자에 대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 및 그 상대 개념의 한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 조성원리 및 한자가 한글 단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전달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 알리에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